저는요, 에덴 백터 올때 5년 전에 다리가 무릎이 괴사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걸 수술 안 하고 여기 와서 4개월 15일 힐링하고 뼈 괴사된 것이 치료됐습니다. 3개월 힐링하는데 장단지 있는 데서 땀띠 같은 거또 이렇게 뽀르지 난 것처럼 튀어나와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어서 진물이 나오고 완전 이래가지고 힐링하면서 땀과 이전 소변과 이런 진물이 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치료가 된것 같습니다. 그 치료는 중에 제가 이전 여기서 허는 프로그램대로 4개월 15일 동안에 새벽이고 저녁이고 강연 시간 한 번도 안 빠졌고 또 여기서 물도 1리터짜리 2리터를 먹으라는 거 그대로 했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또한 피골 계곡 가서 운동을 하면서 힐링하는 동안에 제 뼈가 괴사난 것이 썩어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 뼈가 빠져나가면서 잘때 무릎이 흔들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전 4개월 힐링하고 걸을 수 있을 때에 이전 15일 보식하고 제가 여기서 퇴사를 했습니다. 나가가지고 제가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고 해서 다시 이전 여기서는 음식대로 내 몸과 과일과 채식과 당근과 모든 것을 생으로 갈아서 즙을 먹으면서 현미밥을 먹으면서 제가 집에서도 똑같이 힐링을 한 동안에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위생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이 뼈를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하라고 했느냐고 이 뼈를 수술한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 뼈를 다 수술해야 된다라고 위생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뼈가 이런 제 그러면서도 이따금 이 무릎이 좀 아프고 아프다는 것보다는 이 걸을 때 조금 어두워지고 막 그랬어요. 그랬는데 음식을 그냥 제가 여기서 황산화 주스 먹는 거와 똑같이 주스로 전 모든 것을 갈아서 먹었을 때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와 이 뼈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힐링하고 뼈가 썩어서 나가서 새 뼈가 돋아서 힐링은 됐는데 제가 먹는 거를 보식을 잘 못하니까 이 뼈가 건강해지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여기서 노트를 적어 갖고 간 거를 다시 보면서 양 박사님이 하신 말씀과 여기서 가르쳐 준 거와 모든 것을 제 마음속에 담고 아침 저녁 예배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5년 됐는데 정상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갑자기 박사님과 여기 사모님이 너무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보고 싶어서 갑자기 일로 안식일 날 아침에 왔습니다. 와서
지금 여러 환자분들을 볼 때, 뭔가가 이게 말씀에서 증거를 해주고 싶은데, 그것이, 말씀하니까는 어떤 분은 안 믿으려고 들더라고요. 근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,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여기서 박사님의 모든 강의와 여기서 주시는 음식과 공기와 이런 걸로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정상인이 됐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. 모든 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대로 하신다라면은 다 정상인이 돼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